독도는 우리 땅 새로운 버전 에어로빅 동작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동작이에요. 준비 운동은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발을 움직여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간단하죠? 자, 준비 동작이 끝나면 가사가 시작되는데 셔플 동작 먼저 시작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출발합니다. 시작! 하나, 점프, 점프, 둘, 점프, 점프. 자, 셔플 동작을 천천히 하면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점프가 되는데 이 동작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한 발을 들고 점프를 해주면 돼요. 하나, 둘, 점프, 점프, 둘, 둘, 점프, 점프. 다음 동작은 점프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 건데 왼발, 오른발 킥, 오른발, 왼발 킥, 그 다음에 킥을 뒤로 할 거예요. 왼발, 오른발 킥, 오른발, 왼발 킥. 자, 여기까지 쉽죠? 조금 달라진 킥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에도 왼발 먼저 출발해 볼게요. 왼발, 오른발, 왼발, 킥.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제자리. 그 다음, 이 에어로빅에서 가장 중요한 독도는 우리 땅 동작을 알아볼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그 다음 2절 가사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출발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번에 팔을 알통처럼 이렇게 들어줄 건데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준 팔을 어깨에 손을 올려주고 팔꿈치와 무릎이 만나도록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반대로 둘, 둘, 셋, 넷. 그 다음 간주 부분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 다음 다리를 쭉 뻗고 짝! 반대로 왼발, 오른발, 왼발, 짝! 한 번 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찍고 짝! 왼발, 오른발, 왼발, 짝!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발과 손 방향이 같이 나가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네 박자 동안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하러 가볼까요?